가격도 저렴하면서 맛과 향을 다 잡은 그런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G7 커피입니다.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시는 커피인데요. 인스턴트 커피임에도 훌륭한 맛, 멀리서도 알아챌 수 있는 고소한 향의 편리성까지. G7 커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맛에 산다 오브제토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베트남에서 온 G7 블랙커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커피를 탑니다. 팔팔 끓는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완성이죠. 주변을 금세 고소하고 진한 커피향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G7 커피의 특징인데요. 진한 커피를 음미해봅니다. 역시 오늘도 맛있네요. 세상에 맛있는 커피는 많지만 맛있는 커피는 맛있는 만큼 그 값을 합니다. 매일 게이샤나 루아 같은 커피를 마실 순 없겠죠. 사실 마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G7 블랙커피가 있죠. 저렴한 가격에 정말 꽤나 훌륭한 맛입니다. G7 커피는 전세계 판매 1위의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기호에 맞게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커피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 등에 채택된 커피이니만큼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뜻이겠죠. G7 블랙커피는 아이스로 먹으면 더 맛있는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스로 더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생긴 파우치에 들어있는 2g의 고운 가루는 찬물에서도 쉽게 녹습니다. 잘 녹기 때문에 그 맛을 끝까지 느낄 수 있죠. 저는 커피를 진하게 먹는 편인데도 G7 블랙커피는 한 개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아이스로 진탕 마시고 싶을 땐 두 개를 타면 훨씬 맛있습니다. 혹시 집에 괜찮은 머신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G7 커피는 필요 없습니다. 관리가 잘 된 원두로 바로 내려 마시는 커피만큼 맛있는 커피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가볍게 한 봉지 들고 가서 어디서든 마실 수도 있고 따로 머신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 고소하고 향기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기 때문이죠. 커피는 원두의 보관, 위생상태, 온도 등에 따라 맛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게 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유명 커피숍에 가장 바쁜 시간과 한가한 시간에 각각 방문해 보시면 분명 맛이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G7 블랙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인 덕분에 맛이 항상 일정해 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G7 커피는 블랙커피 말고도 여러가지 종류의 커피가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 일단 블랙만 마십니다. 블랙커피도 내수용과 수출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수용이 좀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진한 느낌이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맛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G7 블랙커피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는 많게 3번까지 카페에서 사 마시던 커피를 안 사 먹게 됐습니다. G7 블랙커피가 더 맛있거든요. 저는 이미 이 맛있는 커피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G7 블랙커피의 깊고 진한 맛과 향으로 새로운 커피 생활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훌륭한 맛과 향, 다양한 취향을 모두 충족시킬 만큼 다양한 종류, 저렴한 가격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훌륭한 커피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온 나만의 카페 G7 블랙커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른 제품의 리뷰도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 맛에 산다 오브제토였습니다.